초대께 여러분, 초록팀의 보조감독 민또예요. 7월 12일인 내일, 3달 반 만에 드디어 RUTC에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3달 반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RUTC 리모델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지난 몇 달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장 예배를 앞두고 지난 몇 달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행하심을 보이신 성전 건축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실까요? 3월의 중순, 우리와는 먼 이야기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미국을 강타했고, 그로 인해 10명 이상의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버지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성전 리모델링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인 성전 건축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1층 현관 작업과 2층 증축 공사를 위한 지붕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4월에는 외관이 갖추어짐과 동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항상 물이 새던 지붕을 보수하여 더 이상 비가 새지 않게 되었답니다. 더불어 처음에 계획했던 증축 공사와 달리 교회 건물에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교회 일부 기존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역자, 청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시간들을 내어 공사를 돕고 식사로 섬겨주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는 정말 중요한 인스펙션을 놓고 집중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축 도면 수정 관계로 인스펙션이 미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시간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RUTC 1층의 예배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강단을 마루로 새로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대상 왼쪽에 있던 보일러실과 상단의 덕트를 제거하여 많은 공간을 확보하였고 강대상 양옆으로 위치할 TV 스크린을 붙일 벽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에는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너무 궁금하셨던 분들과 함께 건축위원장님 응원차 메모리얼 데이 바베큐 파티와 칠드런 스페어 성전 건축 4행시 시상식을 진행했답니다. 교회를 마음에 담은 아름다운 4행시를 지어주신 분들로 인해 우승자를 뽑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답니다. 아직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바로 지난달인 6월 전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RUTC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와중에 예배 필요한 비품이 많았는데요. 75인치 TV 2개, 65인치 TV 1개, 방송 스피커, 의자 50개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헌물이 되었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엄지쳐! 현재 말도 못하게 멋진 RUTC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RUTC의 바닥 공사와 페인트입니다. 1층과 2층의 바닥 시공, 페인트에 필요한 예산은 발주한 공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와 관심과 헌신 그리고 헌금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초대교회 RUTC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함께 보았는데요. 새롭게 변한 RUTC가 너무 기다려지지 않나요? 7월 첫 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바닥 작업, 음향 작업, 2층 신설될 다목적실 공사 등이 예배를 진행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현장 예배가 한 주간 미뤄졌고 드디어 내일 현장에서 예배가 실시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복원팀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소통하는 초록팀의 이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